네, 공항 입국장에 보면은 웰컴 투 코리아라고 써 있는데 좀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로요? 웰컴 투 익스트림 코리아. 아, 웰컴 투 익스트림 예. 코리아. 네, 그렇죠. 온도면 온도, 강수량이면 강수량, 뭐 중간이 없죠. 그쵸. 근데 사실 웰컴이라기보다 비 케어풀이라고 해야 예, 될것 비 같아요. 케어풀 네, 익스트림 코리아. 그렇습니다. 주의하세요. 네. 좀더 진하게 할래. Watch out, 네, 네. 익스트림 코리아. 네, 그렇죠. Especially in summer 이렇게 되겠죠. 특히 여름에는 네. 엄청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직은 여름이 다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제 네. 우리가 한 달만 더 버티자 입버릇처럼 해왔었는데 네. 그때 한 달이 이제 다 갔어요. 8월 말일이 됐어요. 네. 이제 8월 말일이 됐는데 오늘 야 이제 그래도 꽤 선선하다 이러면서 아침에 제가 되게 오랜만에 약간 온수 살짝 섞어서 씻었거든요. 아. 계속 거의 완전 찬물로만 씻다가 아침에 약간 찬물도 하니까 오, 좀약간 으스스하죠, 예. 으스스한데 싶어갖고 따뜻한 물을 섞어서 나와갖고 기온을 보니까 28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0, 사람이 40도에 젖어가지고. 메커니즘이 망가졌어. 이거야말로 익스트림 코리아에 적응해가는 예. 그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뭐랄까 엄청 아까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네. 35도 정도 되는 건 이제 더위라고 할 리가 그렇죠. 뭐 거시기 뭐 하지 뭐. 그냥 뭐 준수한 예. 여름이네 뭐 이러고 있죠. 뭐 은행 가면 되겠네. 뭐이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8도면은 온수로 샤워를 해야 하는 예. 그 정도고요. 이제 20도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패딩 나옵니다. 패딩 네. 나와야죠. 근데 그러다가 마이너스 20도까지 가겠죠, 또 예, 겨울에. 그거 패딩을 입고 내복도 입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뭐올또 벌써부터 겨울이 걱정되는 이 시점에 네, 그래도 여름의 끝물 그리고 앞으로 약한달 동안에 살기 좋은 기후를 그래도 즐겨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좀 많이 푸시고요. 네, 평안한 늦여름 초가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야마하의 PAC 퍼시픽하죠. 오랜만입니다. 시원했죠? 네, PAC 612 V2 FM 모델입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퍼시피카 시리즈를 야마에서 처음 출시될 때부터 계속 뭐 112에서부터 네, 쭉 했죠. 212, 112, 612까지 512 뭐. 쭉다 했었잖아요. 다 했었는데 이 612도 왠지 그때 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처음 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112, 212에서부터 픽업 세팅이 다 다 되게 다르죠. 예, 예. 좀 다양하게 이렇게 셋업이 돼 있잖아요. 뭐 험험도 있고 험싱험도 있고 뭐 싱싱험도 있고 다양하게 피구공도 예, 있었고요. 512는 같이 붙어 있었어요. 예, 네네네. 싱글이랑 홈이랑. 그렇습니다. 611을 예전에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611 같은 경우에는 피구공에 험버커가 붙어 있어서 독특하긴 한데 범용성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야 이거 6을 쓴다라는 거는 약간 좀 되게 독특한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612가 남쇼에서 최초 등장을 하면서 커스텀 컬러로 인디고 블루랑 블랙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게 그때 인디고 블루. 나왔던 이제 인디고 블루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612 V2 FM 모델이 최초로 네,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 험버커의 싱글 두 개. 네, 싱글 두 개, 좀더 범용성을 제고한 그런 느낌으로 셋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V2 FM이 애초에 FM 말고 VHFM이 있어요. 예. HFM. 그냥 V2가 있고 플레임 앰플탑이 아닌 게 있고 아예 HFM이 있어갖고 V는 이제 윌킨슨의 VS50이 들어간 요거죠. 게, 네, 요게 이제 그 스펙의 모델명인데 HFM 같은 경우는 아예 하드테일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고. 고정 브릿지죠. 그래서 612 HFM과 612 V2 이렇게 두개더 있습니다. 정가 99만 9천원에 할인가 79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은 98cm, 두께는 43 플러스 1mm, 12플랫 뒤뚤레가 76mm로 아주 뭐 준수한 스트렛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메이플 엘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뒤쪽으로 가서 봤을 때이 가운데에 메이플이 있고 양쪽으로 엘도를 붙인 거. 엘더가 붙은 것 같은데 이쪽을 딱 보면 구획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쪽 보면은 야 어떻게 붙였는지 구획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 여기 여긴 거 예, 같아요. 여긴 것 같기는 예.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긴 거 같기도 하고요. 예, 이거 어디야 도대체 구획이? 야이 정도면 나무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싶을 정도로 안 보입니다 구획이. 예. 아, 잘 근데 붙였어요. 스펙표에는 일단 메이플 엘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운데 메이플이 지나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인 메이플 라미네이티드 탑이 올라가 있고요.
냉목재, 메이플, 지판에 로즈우드, 그리고 그로버, 락킹, 헤드머신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1mm로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네. 빈티지한 느낌의 연주감을 갖고 있고요. 그라프텍의 타스크너트, 블락 타스크너트. 네. 그리고 지판 공률은 350mm 반지름입니다.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 스케일 길이는 648mm. 픽업은 넥 픽업의 세이머 던컨 SSL1 그리고요. 브릿지 픽업의 세이머 던컨의 TB14 그리고 네. 미들 픽업의 세이머 던컨 SSL1 RWRP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컨트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의 푸시풀 되고요. 5 포지션이 네.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냥 1, 2, 3, 4, 5로 작동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푸시풀이 있잖아요. 네. 일단 푸시했을 때 네, 해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자 5단 가장 네 그쪽에 넥 쪽에서는 험버커 뭐야 브릿지가 5단이죠. 네, 험버커. 네, 브릿지 5단 험버커 먹고요. 그 다음에 4단 가게 되면은 브릿지 쪽에 바깥쪽. 바깥쪽 하나랑 가운데 요거랑 네 요거구나.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3단으로 놓게 되면요 가운데 미들 하나 먹고요. 네. 2단으로 놓게 되면은 두 개 먹습니다. 싱글 두 개 그 다음에 싱글 하나 이렇게 되고 이번 빼고 나서 다시 5단 가볼게요. 끝에 하나 끝에 하나 네 그 다음에 4단 오면 똑같습니다. 이거는 또, 끝에 아, 하나 미들 그리고 중간 오면은 미들 똑같고요. 똑같아요. 결국에는 저 푸시풀은 마지막에 험버커를 네, 스플릿 해주는 그것만 딱 한 번 사용됩니다. 다른 픽업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네, 결국에는 싱싱싱 같은 느낌의 스트레스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빈티지 스트레스로 쓸 수 있고 싱싱 험의 범용 기타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자 바로 무게를 달아볼게요. 무게는 저희가 미리 재놨는데 이게 준수해요 무게 그냥 네. 스탠다드 적당한 무게 저는 3.39로 했습니다. 아 그게 맞을 것 같 아닌데 3.46 46 아 근데 저는 더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3.7 정도 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들으면 그래. 3.5가 넘을 것 같기도 하고 넘을 것 같기도 하고요. 44 네 3.44 선생님 맞춰주셨습니다. 44 20g 차이로 또 이렇게 20g이 시작부터 20g으로 네. 또 3.44 나왔습니다. 3.44 아 5가 안 되는군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치고 되게 우렁차죠 지금. 퍼시피카 시리즈들이 기본적으로 네. 다 우렁찼었어요. 빼보면 싱글. 아무리 싱글이라고 해도 팬더류의 막 짹짹거리는 싱글 아니고요. 네, 마샬. 이펙트도 잘 먹고 네. 좋네요. 느낌 납니다. 스트레 느낌. 느낌 나요. 마샬 게인. 게인은 지금 7이고요.
좋다. 깔끔하고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좀 하이게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험버커를 활용해서. 험버커를 활용해서 TS9을 좀 더 추가시켜 볼게요. 한 8에다 놓고요. 네. 좀 꺼끌꺼끌한 진짜 던커 느낌 딱 나네요. 딱 나는데 네. 좀 쇼버커의 쇼버커. 네네네. 팬더의 그 험버커를 집어넣는 것 같은 밸런스를 네네네.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과하지 않고요. 네. 입자감이 좀 굵고 네. 꺼끌꺼끌한 그런 질감이 있다는 거. 뭐 입자가 푸슬푸슬 보슬한 이렇게 막 바스락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 네. 알알이 좀 굵은 네. 그런 느낌의 투박한 게인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입자감이 좀 굵고 그러니까 이 반주를 뚫고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네. 직진성이 좀 강하네요. 네, PC612V2 FM 모델이었습니다. 네, 뭐 야마하의 어떻게 보면은 그 퍼시피카 모델에서의 장점들을 좀 모은 모델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원래 예전에 611 같은 경우에 최상위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범용성보다는 좀 독특한 세계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네. 이번에는 플래그십으로 이렇게 네, 끌어올리면서 범용성까지 조금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그런 그 수요를 좀 고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 한줄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2211화 2211화의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58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쇠기름 다 기름 얘기예요. 다 네, 다 기름이에요. 네, 그래서 은근히 기름들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펜타토니 워터님, 소리가 엄청나게 좋네요. 막귀인 제가 들어도 일반 레스폴하고는 확실히 급이 다르군요. 근데 연주감 관련해서는 어떤 느낌인지 리뷰만 봐서는 확 와닿진 않네요.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네, 그게 프렛이 이제 스몰 프렛이어가지고 네, 좀 쳐보시면 되게 좀 많이 네. 다를 거예요. 네, 한 줄평은 내 귀에 기름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 귀에 캔디 말고 내 귀에 기름. 네, 한 줄평만 봐도 기름이라는 평은 기름이 말고 기름이라는 평.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그 제일 애매한 기타가 요 100만원 원저리 때 구매할 때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후보자들도 많고요. 네. 또 1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네. 아 이거 커스텀
생각보다는 싸겠지만 어차피 여기가 중고자가 제일 많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꼭 나 펜더나 깁슨을 고르고 싶은데 100만원짜리가 잘 없죠. 더 비싼 돈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99만원짜리라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악기 구매하실 때 발상의 전환을 좀 가지십시오. 발상의 전환이요? 기타가 펜더랑 깁슨만 있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또 하나의 선택지를 넓혀줬다는 것도 예. 의미가 있겠네요. 저는 퍼시피카의 꺼끌꺼끌한 대중성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퍼시피카가 그 매끌매끌했었거든요. 네. 근데 꺼끌꺼끌한 질감이 생기면서 근데 대중성부터 올라갔죠. 네. 이게 뭔가 약간 퍼시피카의 힘이라기보다는 덤펑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덤펑과 퍼시피카의 협업 잘 봤습니다. 복합 목재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70분 넘었네요. 연주 방도 훌륭한데 야마하가 가성비 남을 할 거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100점 이거 건 거 같은데 잘 안 걸 때가 있죠. 내 동맹이 예. 이럴 때 다 많이 웃깁니다. 네, 오늘 야마하의 PAC612V2FM 같이 보셨습니다. 기타 너무 이쁘죠? 네, 또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시원해진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